올해 저희 집 나도풍난이 대박을 쳤습니다. 꽃대를 13개 정도 올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나도풍난 쌍꽃대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나도풍난들이 몇개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늬 나도풍난 운각이라고 부르는데요. 4년 전에 아기를 분양받아와서 작년에 첫 꽃을 피우고 올해 이렇게 쌍꽃대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나도풍난 6개를 합식해서 키우는 합식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6개 모두가 쌍꽃대를 올렸어요. 이렇게 꽃대가 2개씩 올린 애들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3개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얘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 다음에 저 밑에서도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쌍꽃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풍난에 쌍꽃대를 올리려면 일단 나도풍난에 꽂는 분화 조건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베란다예요. 저희 집은 베란다를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저쪽에는 따뜻한 베란다, 이쪽에는 추운 베란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파 때 10도까지 내려간 그냥 추운 베란다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베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곳에서 1년 내내 키우시면 겨울에 이 추울 동안 이 나도풍난이 잎과 잎 사이 겨드랑이에서 꽃눈 분화를 이뤄서 초봄이 됐을 때 이렇게 쭉 꽃대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도풍난의 개화 조건만 아신다면 쌍꽃대를 올리는 거는 이제 더 쉬워요. 그냥 잘 키우시면 됩니다. 잘 키운다는 게 건강하게 키우고 이 입장수를 조금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풍난을 보시면 여기에 꽃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 지금 쌍꽃대를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사왔는데 작년에도 요거랑 이 입장 사이에도 꽃대 잘라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두 개의 쌍꽃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제가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잎세 장을 받아냈습니다. 쌍꽃대를 올리려면 최소한 잎세 장을 내어준 다음에 꽃눈 분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잎에서는 내년에 이제 꽃이 나올 거고요. 보통 두 번째 잎 밑과 세 번째 잎 밑, 이렇게 이곳에서 꽃눈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입장수를 1년에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에 따라서 쌍꽃대를 올릴 수도 있고, 정말 잘 크면 꽃대를 3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꽃대가 3개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파리를 3장 올렸지만 꽃대가 3개가 나왔어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잎 겨드랑이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꽃대를 올린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서 꽃대가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원래 한 1, 2년 전에 여기서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었다가 올해 이제 조건이 맞으니까 이 꽃눈이 살아나서 하나를 더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쌍꽃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1년에 잎 3장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잎을 1년에 3개 올리려면 무엇보다 뿌리 건강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분에 바크와 난석 그리고 하이드로보를 1대1대1로 섞어서 심어주었습니다. 처음 사가지고 왔을 때 식재되어 있던 수태는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토분 안에다가 나도풍난들을 위치를 시키고 남는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식재를 채워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쉬운 게 과습이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식재들 사이사이에 공극이 좀 많이 생겨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을 주어도 뿌리가 과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물이 다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하니까 이 바크와 난석 이런 애들이 금방 마르겠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뿌리에 물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고 또 물이 부족했을 때는 또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뿌리가 일단 건강해집니다. 뿌리가 건강해지니까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도 많아지겠죠. 저는 따로 비료를 한 번도 챙겨준 적은 없습니다. 이 착색난들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만 제때 주셔도 얘가 그 흡수한 물과 빛을 통해 흡수한 이런 영양분만으로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별거 아니죠. 나도풍난의 꽃눈 분화 요건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생육 조건을 잘 맞춰줘서 금방금방 빨리 성장시키는
잎을 많이 올리는 이 방법이 나도 풍란 쌍꽃대 올리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럼 올 한해도 저와 함께 나도 풍란을 비롯해서 여러 착색란 키우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얘가 꽃을 또 피우려면 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꽃이 또 피면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